자, 이 사찰은 지금 정리를 포기한 사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보통 여기를 모셨던 불상,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물건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스님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뭐 다른 여타한 이유로 해서 그만두셨을 때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정리를 포기했 다고 한 지금 사찰에 왔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가봅시다. 1830, 580, 670, 900, 900, 900, 계속 900, 937. 아, 또왜 이렇게 역한데? 역한 냄새. 1120, 1178, 1090, 1090, 1090, 1000대. 안녕하세요.
잔적이죠. 500대. 아따, 진짜 장난 겁나 치네. 불상의 보관도 지금 박살나 있어요. 불상 보고서 별로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 이 불상들 보면 기분 너무 나쁘다. 이 불상들은 태워야겠다, 태워야겠어. 깨가지고 부수던가. 이런 돌로 된 불상은 깹니다. 정으로 깨서 흐르는 계곡물에 흘러서 보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뭐 철, 청동 뭐 이런 걸로 된 거는 녹여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장난치고 있는 영가가 있는데, 저게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기서 계속 불빛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연기가 잘안 붙네. 본 부족이 이렇게 커. 아우, 속 답답해. 아우, 연기가 돌고 있긴 한데. 아우.
도보. 응? 아니, 칼을 둘째 치고, 이거 명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증명사진이냐, 이거? 증명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 흑백으로 돼 있거든요, 사진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펼쳐져 있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뭐야? 칼은 그리고 또 뭐야? 명다리가 뭐냐면은, 우리 사주나 점사를 풀었을 때, 이 명이 온전치 않고 건강이 쇠약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신의 도움, 신의 완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다리, 이런 명주천으로 이름이랑 생년월일, 뭐 주소,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거기 이제 안에 이제 각, 뭐 사진이라, 사진을, 근데 왜, 사진도 들어가나? 사진은 안 들어가는데? 이거 유통기한 5일로 보는 건데. 아, 만지기도 싫은데. 연도가 어딨어요? 아씨, 어? 13년? 13년 4월 30일?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 누가 쉽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보통 사찰에서 잘안 모시는, 보통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개인 사찰에서 이분을 모신다는 건좀 처음 보거든? 여긴 좀 희한하다. 좀. 신 위에는 원래 아무것도 이렇게 막 이런 거추장스러운 거는 안 달거든? 근데 이걸 왜 달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바로 바짝 붙어놓지도 않는데. 산신님이 원래 저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저 오른쪽. 희한하네. 그리고 이게 더 희한하고 또. 부처님 불상을 일부러 눕혀놓은 건가? 눕힌 건가? 이 불상 일부러 눕혀놓은 것 같다. 부처님이 들어있는 불상 화음에다가 뭔 놈의 부적을 이렇게 많이 놔뒀을까?
뭐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부적을. 야. 밑에도 이거 봉투 있는 거 이것도 부적 같다. 아이고. 일단은 여기가 정리가 안될 거예요. 정리가 쉽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은 제대로 된 스님의 절차를 밟고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무속조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하기 싫으니까, 불교에 귀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신을 모시는 거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은 있거든. 해서는 안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되게 우후죽순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부처님 옆에 딱 부적을 저렇게 놔둬요. 그런데 없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저거. 이건 누가 이 명달이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었겠지. 가서 사찰이든 무당집이든 가서 네명 팔아라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거 천도 계속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돼. 바꿔줘야 되고.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흙구덩이에 딱 올려놨나. 근데 칼이랑 이건 또 뭐야? 이건 같이 놔뒀네. 여기도 흙이 묻어 있네. 여기는 지금 명다리를 저기 있다가 올려놓은 거 봐서는 저기 한번 귀신 번호 설치해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 창문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얘가 있는데. 갈게요, 여러분.
저 작은 방으로 추정되는 저 방에는 마치 그 자기가 부처님인 것 마냥 파마를 남성분인데 완전 뽀글뽀글해가지고 부처님 머리처럼 해놔가지고 계신 분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는 뭔가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종이 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정리 못한, 정리가 안 되는 폐사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